네,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.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우존스는 0.7% 넘게 상승했고 S&P 500 지수는 0.68%,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.2%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간밤 증시에서도 이 개장 전부터 이 폐장하고 난 이후까지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이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. 어떤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. 네, 첫 번째 종목은 마스터카드입니다. 일단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이 총 매출은 4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EPS의 경우에는 1.83% 넘게 증가했는데요. 이 달러 거래액이 8%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쪽에 좀 전망을 집중을 했는데 해외 여행 제한으로 이 국경 간 거래액이 17%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같은 이유로 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는데요. 마스터카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비자의 경우에는 이 비자는 미국 내 사업에 좀 이 중점을 두는 반면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거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카드는 앞으로의 매출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1.8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3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크인데요. 이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.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.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1.6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대폭 하회하면서 1.4달러로 집계가 됐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6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대폭 하회하면서 1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머크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하지만 이 머크의 대표는 이 암 치료제 등 이 강력한 수요는 여전하다며 이 회사의 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머크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간밤 시장에서는 4% 넘게 빠지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도날드인데요. 실적과 EPS가 모두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일단 이 매출의 점포가 13%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 1분기 동안 디지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5%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특히나 매출의 경우에는 최근 2월 말에 내놓은 이 치킨과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. 2월 말에 출시된 치킨 관련 메뉴들은 치킨 맥너겟 그리고 치킨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또 중국에서의 점포 매출도 6% 넘게 늘어났고 2021년의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1.2% 넘게 상승했습니다. 23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마지막으로 트위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폐장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일단 EPS와 매출은 모두 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.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는 14센트였는데 2센트만은 16센트로 발표가 됐고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0억 달러였는데 이 소폭 상회하면서 10억 4천 달러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.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낮췄습니다. 더불어서 이 하루 이용자 수,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루 이용자 수가 예상치는 2억 명이었는데 소폭 하회하면서 1억 9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연간 가이던스, 2분기의 가이던스가 이 하향되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9%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